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바람이 태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르니 꽃나무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런답니다. 다할리아를 구근을 텃밭에서 키우려고 텃밭에다가 구근을 심어놨습니다. 1년에 한 500개 정도 구근 키우기를 하는데, 올해도 영락 없이 텃밭에서 다할리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느 수목원보다 훨씬 더 예쁜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예쁜 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바오쌤이 농어는 야생화 동산이랍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도 예쁘답니다. 이쪽으로는 범부채꽃서부터 그래도 갖고 놓으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것들이 보기보다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 하는 거고요. 꽃은 가꾸면 가꿀수록 정이 든답니다. 이 에키네시아 꽃도 이렇게나 에키네시아 꽃도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정말로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드디어 칸나꽃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칸나꽃은 제가 칸나 구근 키우기도 하는데 이거 구근만 잘 보관하면은 몇백 가지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놓고 있답니다. 은근히 칸나꽃이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정원 가꾸기 뜰안의 정원. 드디어 이렇게 칸나꽃서부터 다할리아꽃은 색색이로 예쁘고 화분 가꾸기 모종 키우기 중에서 이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 키우면서 다할리아꽃은 이게 은근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쁘답니다. 색색이로 다 있고요. 비바람에 여기는 화분들이 다 넘어갔네요. 요 칸나꽃 좀 보세요. 엄청 예쁘게 제가 많이 심어놨더니 예쁘게 구경을 잘하고 있답니다.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어디 손질할 거 없나 하고 비바람에 손질할 게 없나. 비바람에 1일초도 다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칸나서부터 제라늄서부터 이쪽도 넘어갔네요. 비바람에 다 넘어갔고. 여기 제라늄 꽃도 이쁘지만 이 란타나 꽃도 예쁘답니다. 그래서 1일초 삽목이로다가 키우는 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30개를 이렇게 분양을 해주려고 키우고 있답니다. 1일초 꽃이 어떤 거냐 하면 요 꽃이랍니다. 예쁘죠?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도 바오세미 농원에는 역시나 예쁜 꽃들이 많이 피고 비바람이 쳐도 꽃은 예쁘게 핀답니다. 3분 영상으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갖고 놓는 것만큼 예쁜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수국 있는 데까지 제가 가서 여기는 나의 작업장이고요. 해당아 씨앗 뿌려서 이렇게 심어 놓는 거 해당아. 모종 키우기, 텃밭 농사, 뜰안의 정원, 정원 가꾸기 성공이랍니다. 수국이에요. 예쁘죠? 보면 볼수록 수국꽃은 예쁘답니다. 그래서 영상, 비비추도 다 꽃피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영상 끝!